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입학팀 송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1학년도 정시 모집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쿠봇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쿠봇은 건국대에 관심을 갖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건국대학교 입학 전형을 알려드리는 챗봇입니다. 간편하게 원하는 정보를 365일 시간 제약 없이 빠르게 얻으실 수 있고요. 제 건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시면 바로 이용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사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쿠봇으로 정시 모집 질문 탑3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3위는 대학 생활에 대해서, 2위는 정시 모집 모집 인원에 대해서, 1위는 전형별 안내에 대해서 가장 질문을 많이 해주셨다고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네, 3위부터 좀 알아볼까요? 건국대학교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환경을 자랑합니다. 첨단 개방형 학습 라운지인 K큐브를 비롯해서 실험 장비를 쓸 수 있는 공동기기원, 첨단 토론식 강의실 등 학생 중심 학습 환경을 갖추고 있고요. 또 스스로 설계하고 현장에서 배우는 등의 창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학업 열정에 힘이 되는 생활 환경도 갖추고 있습니다. 기숙사인 쿨하우스는 그 규모가 국내 사립대학 3위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최신 시설에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재학생 1인당 연간 장학금 평균 300만 원을 넘으면서 저소득층, 성적 우수, 교내 장학금 등 다양한 종류의 장학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요즘 들어서 이제 취업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학생들이 관심이 많으실 만한 진로 취업 부분에서도 1학년 때부터 학년별로 자아 탐색 및 진로 설정에 필요한 다양한 진로 취업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건국대에서 최초로 개발한 취업 집중 프로그램인 엘리트는 재학생들에게 상당히 이제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취업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창업 관련 통계에서도 두각을 보이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 학교 재학생들이 창업하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021학년도 정시모집 단과대학별 모집인원과 전년도, 즉 2020학년도 입시 결과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모집인원은 2021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미충원 이월된 모집인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입학처 홈페이지에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매해 공개하는 입결은 최종 등록자 상위 80% 평균이고요. 가군에서는 경영대가 수학 100분위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자연계 쪽에서는 모집인원을 보면 공과대학이 가장 큽니다. 건국대학교에서 가장 입결이 높은 수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국수탐 100분위 산술 평균이 96.4%로 아주 높은 점수대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군은 건국대학교 정시모집 인원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군인데요. 다음과 같은 입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의 자세한 이제 모집 단위별 입시 결과는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군에서는 문과대학 중에 유일하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있고요. 2017학년도에 신설된 KU융합과학기술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군에는 아무래도 수험생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경쟁률, 충원율, 입결 자체가 타군에 비해서 좀 높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2021학년도 정시모집 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정시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문계와 자연계 전 모집 단위에서 학생부 10% 반영이 없어지고 수능으로만 저희가 100% 선발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술디자인대학의 예체능계 전 모집 단위에서 반영 비율을 수능 60%, 실기 40%로 단일화한 것입니다. 이제 군별로 좀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가군의 경우에는 450명을 모집하면서 인문계, 자연계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미술학과는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실기가 포함되어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60%, 실기 40%로 모집하게 됩니다. 나군은 총 645명을 선발하면서 인문계, 자연계와 의상디자인학과 인문계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게 됩니다. 나군에서의 변화는 기초디자인과 스토리보드로 구분되어 있던 가군의 영상영화학과가 나군으로 오면서 합쳐진 것이 이제 작년과 달라진 점인데요. 또한 그동안 다군에서 치러졌던 음악교육과가 나군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의상디자인학과 인문계를 제외하고 모든 예술디자인대학의 모집단위는 수능 60%, 실기 40%로 선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군에서는 96명을 모집하고요. 수능 100%로 선발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 수능 반영 방법인데요. 건국대학교의 수능 반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문2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3경계열로 지칭하는 모집 단위가 포진되어 있으므로 입문1에 비해서 국어를 5% 덜 반영하고요. 수학 나형 5%를 더 반영합니다. 자연1과 자연2의 차이점은 수학 가형과 과학탐구 과목의 반영 비율 차이입니다. 또한 저희는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 영어 한국사는 등급별 환산 점수, 탐구 영역은 백분위별 변환 보정 점수로 반영하는데요. 백분위별 변환 보정 점수는 수능 성적이 발표된 이후에 저희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2021학년도 모집 인원과 2020학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기타 자세한 입시 관련 팁은 저희 건국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으로 확인을 해주실 수 있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건국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나 저희 입학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건국대학교를 빛낸 동문으로 좀 꾸며봤는데요. 20만 건국인과 함께할 다음 주인공인 여러분을 건국대학교가 진심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